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전장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유료문자 샵 3772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장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혹은 공략주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코드 2023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 입장에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3772번으로 이영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종목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닥터스탁 시즌 3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또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됐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정체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7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오늘도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자, 코스피는 0.02% 오름세 보이면서 2520선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7% 오르면서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또 새로운 이슈들로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더 하락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와 관련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예타 사업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농 화성 현재 29% 상한가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레몬 그리고 CIS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모두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정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실지도 궁금한데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전문가님.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벌써 마지막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럼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나요? 네. 아, 내일 또 한참 먹겠네, 이거. 아, 씨, 이거 안 되는데. 벌써부터 슬퍼지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 중앙정부,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쪽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와서 매파적 발언을 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전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들의 상황들이나 연준 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네.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략이라는 건 큰 흐름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전술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략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의 뉴스 때문에 계속 변동하면은 여러분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면은 큰 추세적으로 추세가 이제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금 운영하는 게 달라야 되겠죠. 좀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전략 안에서는 몇 달씩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테마를 탄다든지 이런 건 전술적인 영향인데 뉴스들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기 딱 좋아요. 연준 의사 의원들 발언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붙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 시기 어차피 끝 거의 다 왔다. 만약에 해봤자 한 번인데 이 한 번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연준이 쓸 수 있는 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패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히든 카드 까는 순간에 쓸 수 있는 패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치지 않는 한 특별한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도 마찬가지 최근에 그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이? 지금의 기준금리가. 그래서 노동시장도 많이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2개 여는 관할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이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다. 그리고 2개 지역은 보합에서 다소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다. 최근에 워낙에 미국 시장의 경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12개 지역 중 6개가 오히려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개 지역이 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꺾이는 시기다. 경기가 꺾이는 시기라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베이지북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추고 언제 금리를 하락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세게 둔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경기 침체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너무나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하반기 되면은 금리 인하를 걱정해야 될 시기도 올 수 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 때 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행에서 7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는데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1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통을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5.25에서 5.5까지 금리가 형성돼 있고 기준금리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 3.5인데 그럼 거의 2%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을 건드릴 수도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리자니 가계부채, 제 가계부채 이야기들 OECD 평균하고 내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GDP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탑티어에 와 있는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한다.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을 보면서 좀 이제 슬프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2천 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어디서는 몇만 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몇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또 다친 사람들 숫자로 표현할 때 그 하나하나의 사정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계부채가 늘었다. 또 가계의 빚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가계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날 좋을 때 우산을 팔아놓고서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뺏어가는 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 괜찮을 때 빚 내주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막상 정말 내가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그걸 회수해 나간다면은 가계가 정말 힘들어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성 부채 즉 고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정부가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비 내릴 때 은행이 우산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2차전지입니다. 어제부터 조금 이제 움직임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특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까요? 이따가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 2차전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의들도 주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은 1%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어제 보면은
2시, 1시 한 15분부터 쭉 치고 올랐어요. 분봉 1분봉이거든요. 1분봉 치고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초에 개파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로 최근에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딱 2시 되는 시간부터 내리 꼽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차원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차원지 에코프로 150만 원 간다고 갔을 때 아무도 에코프로 150만 원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없는데 이차원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약바이오 세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제약바이오도 그 당시에 신라젠이 10만 원이 넘었지만은 처음에 6천 원대부터 15,000, 2만 원 됐을 때부터 방송에서 계속 팔라 그랬어요. 왜냐면 6천 원짜리 종목이 2만 원 됐고 3만 원 됐으니까 팔아라. 고평가다. 실적 안 나온다. 근데 그 종목도 10만 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끝났나? 라고 했을 때 도로바이오 장세라 그래서 계속 바이오가 또 움직였어요. 수급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차원지도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구간들이 있겠지만은 한번 조정을 준 만큼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올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이 깨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시장 전체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건 마치 올해 초에 이차원지 대세 상승장을 본 것만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차원지가 수급을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또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는지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경제시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내년에 온다면은 또 한 번에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미 한 차례 조정을 겪었던 만큼 2차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전략과 전술이 참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챙겨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오후장 그리고 오전장을 모두 정리하면서 오후장을 대비해 볼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특징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한농화성입니다. 이차원지 얘기랑 같이 엮여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총사업비 1172억 3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원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구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구체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고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액체 형태의 배터리에서 훨씬 더 안정성을 늘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그만큼 안정감 있게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기에 대한 개발들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장초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좋은 거는 뭐냐면 갭으로 떠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분봉 부문은 밑에서부터 단기의 매물을 받았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일 갭상승하면서 한 번 더 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차원지 관련된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 같은 경우에 머티의 상한가들 그리고 계속된 움직임들 제가 머티를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급등했다고 겁내지 마시고 추세가 새로 신규 진입하기 힘들어도 추세가 갈 때까지 한번 따라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수급들이 몰리는 걸 보고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외국인 기관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확실히 개인들이 옛날보다 수급이 많이 죽긴 했지만 2차원지 가니까 여기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인 다음에 한동안 주춤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양주 역할을 해주는 거 선발대가 치고 나가면 후발대들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원지에 대한 관심들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다만 한농화성처럼 오늘 치고 나간 종목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차원지는 길게 보고 놓고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일 때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 혹은 아직 쉬고 있는 종목들 순환매 돌아가는 것들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로봇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산업용 로봇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거의 반도체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면,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충분히 수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AI 칩에 대한 관심들, 그것 때문에 MLCC들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또한 AI 칩들에 대해서 기속적으로 엔비디아 쪽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AI 칩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 좀 더 퍼져서 MLCC나 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 로봇 관련주와도 양수 겸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종목들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이 오늘 자리는 참 좋은 종목입니다. 11선에서 지지받고, 21선에서 딱 어제 지지받고 비트코인을 냈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 오늘 이미 양봉이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접근하셔가지고 짧게 매물대가 있는 뭐 한 5만 원 정도, 10%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혹은 1차 목표가 5만 원, 2차 목표가 5만 5천 원 두 개로 잡고 단기 매매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짧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로봇주들 지금 눌림목 한번 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접근하셔도 괜찮다. 로봇주, 반도체, 2차 원진 쪽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두 개의 특징주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장 출발부터 강한 상승 보여줬던 한농화성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만 거래량과 함께 나왔던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갭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종목들 길게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관련해서 제우스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관련해서 MLCC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5만 원 선 일단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징주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알려주세요. 대상홀드입니다. 사실은 조금 며칠 재밌는 네. 뉴스가 있었죠. 그 법무부 장관님이시죠. 그분께서 유명한 배우 이정재와 사진을 찍은 것이 온라인에서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관심을 끌면서 그 이정재님의 그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정재님께서 워낙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자친구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그분 이제 임세령 씨가 이제 부회장으로 계시는 대상홀딩스가 관련주다, 정치 테마주다라고 엮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정치 테마주는 실제 이 거품이 지나가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대상홀딩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본적인 분석만, 그러니까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지금 대상홀딩스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분은 대상홀딩스라는 종목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얼떨결에 급등이 나왔을 때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접근한 종목은 아니라 이미 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다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음봉이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깨지고 또 3일선도 회복 못하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바로 던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 지지가 나오고 있고 양봉이 회복해주고 있는 자리가 전에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음봉으로 깨진다, 또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갔을 때 윗꼬리가 나오면서 혹은 음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무조건 숨도 안 쉬고 매도입니다. 기존 가지고 계신 분도 매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3.68% 상승인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늘려가서 11,000원대까지 도달하고 끝난다면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그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정치 테마 관련되신 분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숨겨져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상홀딩스 보면서 따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섹스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안 움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미리 대기하고 계시다가 움직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게 정석이다라는 것들 생각해보자. 대상홀딩스는 가지고 있는 자의 영역이고 꼭 정치 테마주가 나쁜 것만 아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대응 가능하시지만 또 신규 진입은 오히려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전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계좌에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꼼꼼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요. 어떤 선물일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 카톡,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장 전에 항상 두 종목씩 오늘 매매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는 후보군들. 여러분들이 후보군들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내가 혼자 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각 분야에 여러분들 전문가들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치킨 하나를 튀겨도 여러분 치킨집에 시켜 먹잖아요. 짜장면을 하나 시켜 먹어도 중국집에 시켜 먹습니다. 왜 그러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후보군들을 받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장전에 받아보시는 게 괜찮다,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자 샵 3772로 이영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장전에 3일간 두 종목씩 후보군들을 보내드릴 예정이고,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실시간 시황상이라든지 장중에 있는 움직임들,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고, 또 장 전에도 주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해석도 해드리고 있고 공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예정이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식 분야에 있어서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차분히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 E&M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얼마에 매도 를 해야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부근이지만 그래도 11월 돼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하락폭을 만회해주고 있는데 3분기까지 일단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4분기에도 현재 큰 기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 모습 현재 봤을 때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가, 시장 트렌드가 뭐냐면 빈집털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화면 보여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해줬을 때 외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승을 했을 때 그 강한 상승을 시켜준 수급 주체가 누구인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인 기관 양매수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뉴스가 나왔는데 그 티빙하고 그 CJ E&M의 티빙하고 SK 스퀘어의 웨이브가 합병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제가 어제는 방송 안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이 뉴스가 나오는 걸 경제 방송에서 이제 채널 돌리다가 어떤 전문가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봤는데 전 그 전문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MOU를 곧 체결하게 돼 있는데 CJ E&M이 자금 지금 동원력이 적자도 많이 있었고 자금 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게 CJ E&M이 그 SK 스퀘어 웨이브를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합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합병한 새로운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분을 나눠 갖게 되겠죠. 1대 주주가 아마 CJ E&M이 될 가능성이 크고 SK 스퀘어가 2대 주주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싸움이 되는 거는 돈으로 이제 이 웨이브를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웨이브의 가치하고 티빙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큰지 이거에 대한 이제 협상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합병됐을 때 이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가릴 건지가 기존 이제 웨이브나 티빙의 가치에 비례해서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때 형성이 되는 게 나중에 OTT 새로 런칭하거나 비용을 들여야 될 때 가르게 되는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협상 등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게 협상이 되면은 협상이 돼서 각 회사의 가치가 고정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돈이 들 거는 특별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분 내가지고 하나 회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분 인쇄하는 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병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티빙의 월 활동 이제 이용자 수가 510만 명, 웨이브가 423명, 이제 합쳐가지고는 923명이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두 개를 다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합치면은 뭐 제 생각에는 750에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가 1137명입니다. 그래서 1137만 명인데 넷플릭스와 비교해가지고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특히 OTT 같은 경우는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 OTT보다는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게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CJ E&M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가질 수 있다. 거기다가 수급도 양호하고 하방에서 이미 조금씩 들어올리는 빙집터리를 하고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일 두꺼운 매물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데 12만 원대 사셨던 매수가 인근이 사실 속기 좋은 자리였어요. 이 종목이 12만 원대 가장 거래량이 많이 있었고 12만 원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서 481선 인근에서 걸릴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바닥 잡고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장도 빠지기 시작하고 또 2022년 장도 안 좋았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2차전지 종목들 잘 가는 시즌이었고 또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정고점 인근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와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일단은 새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합병 모멘텀과 함께 추가 상승 여부 좀 지켜보자. 아직 추세는 양호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슈가 나왔죠. 티빙과 웨이브가 만약 합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를 막아서는 또 하나의 연합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E&M이 또 좋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세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하니까 12만 원 선 일단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NF고요. 매수가는 24만 5천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어제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대구에 뭐 2조 원을 넘게 투입해서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2조 5,500억 정도의 규모로 대구에 투자를 한다라는 MOU가 체결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더해가지고 음극재에도 진출하겠다. 통상 이제 그 배터리에 그 이제 배터리의 이제 4대 요소라고 한다면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극재에 더해가지고 음극재 시장까지도 진출하는 것은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규 제조 시설에서만 연간 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 LNF 연간 매출액이 3조 9천억에 대비해서 2.4배 정도의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다라는 게 지금 기사에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켜볼 만한 게 어제 이제 제가 2차전지를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제 LNF가 사실 지금 지지가 좀 나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가 좀 나올 자리이기도 한 게 전저점에서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 잡힌 다음에 화면이 안 나오나요? 브레이크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한번 공매도 금지 시에 한번 뛰어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한번 튀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발생했던 갭을 메웠습니다. 갭을 메우고 그 이상으로 빠지지 않다가 하방 한번 잡아주고 털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뉴스가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밑에서부터 받아갔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매물들 다 먹으면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끌어올렸을 때 매수 주체가 일단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9만 5천 주, 기관이 11만 주를 샀고 개인이 22만 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포모 현상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외인 기관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서 강대 항목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띄워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시작해가지고 매물을 먹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매수가 24만 5천 원 말씀을 주셨는데 통상 이제 이 정도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2천 잘 가다가 급격하게 밀렸기 때문에 못 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22만 원 정도 매물대가 두꺼운 부분에 한번 고비가 되겠지만은 그때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일단 22만 원 1차 목표가 잡고 그 자리에서 돌파하고 확인하자. 지금은 보유할 때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상승이 나왔을 때도 개인들이 아닌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오늘도 일단은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모두 메꿔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22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팩사백과 관련해서 효능 입증 소식이 나왔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참 이 실망감과 아픔을 안겨줬던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신라젠 6,500원이네요. 얼마 전까지 3,900원인 때도 있었고 이 신라젠이 10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제 기억으로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대부분 제 기억은 대부분 2위에 머물고 있다가 딱 3일인가 1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3일 천하라고 한번 그때 불렀던 기억이 제가 살짝 나는데 셀트리온 잠깐 지켰던 그런 게 기억이 있던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 강한 시세를 줬다가 뭐 배임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불렀다가 M2N에 이제 지분 매각하면서 다시 또 좀 회사 정리되면서 다시 시장에 복귀를 했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를 아까 도로바이오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도로바이오 장세에도 어떻게 보면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남북 경협주가 들어가지고 테마를 형성해서 수급을 뺏어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큰 테마가 두 개가 올라가기 힘든 장세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라는 건 사실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이게 북한하고 정말로 이게 통일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 북한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 테마성으로 끝나면서 다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차원지하고 바이오하고 이 코스닥 수급을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이차원지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차원지가 지금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차원지의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에코프로 150만 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의 현재 가치를 놓고 종목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옛날에 150만 원 할 때는 이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미래를 근거를 댔는데 지금 2차전지 현재를 대고 있지만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적자 보고 할 때 지금이 하방 제일 쌀 때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개인들이 접근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팩사베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1B 2A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사 리제넨론의 면역 관문 억제제 리브타이어와 함께 병용 요법을 임상했는데 그게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팩사백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상이 되려면은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32,000원짜리면 아마 물도 많이 타셨을 거예요. 물도 많이 타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걸릴 자리에서 걸렸거든요. 481선 장기평 때 이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은 다시 한번 갭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갭을 채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래 기다렸으니까 다 팔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갭을 다시 채우고 만약에 이게 다시 5,000원대까지 돌아가면은
되게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다른 제약바이오, 셀트지온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시장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다 팔진 못하더라도 비중을 지금 10%면은 막 3%든지 5%든지 조금 줄여가지고 이걸 딴 데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깎아나가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애착도 좀 그리고 미련과 집착이 좀 덜, 줄어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걸릴 때에서 걸렸으니까 비중은 좀 축소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라젠 비중 축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종목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유료문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요. 장중에 공략해볼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장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또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강연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다루실 예정인가요? 일단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과 여러분들이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시장이 얇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내년도 전략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증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눌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자, 이 방송 중에 다 다루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파마 리서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13,50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대 낙폭이 나오면서 현재 1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또 오는 4분기 내년까지의 기대감도 계속 있습니다. 이 대표 제품인 리쥬런과 관련해서 수출도 더 많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적인 모습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보다 이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리쥬런 네. 관련돼 가지고 재생의학이죠. 이제 피부나 이런 때 이제 재생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화장품이나 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왜 강남을 할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그런 병원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도 실제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의료 관광들에 대해 관심도 사실 높거든요. 저도 예전에 기획을 하던 이제 사업 기획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회사를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이제 기획 중에 하나가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네. 이제 의료 관광을 기획해서 그때 건강검진을 해서 이제 체혈을 해가지고 네.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연구소에 데려가서 체혈을 해가지고 안검진을 합니다. 아, 공항에서요? 예? 공항에서요? 예. 공항에서 버스로 태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체혈해가지고 갖다 맡겨놓고 그다음에 놀다가 나갈 때 다시 또 이제 검사지 받고 나가는 이제 그런 관광을 한번 기획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성형이나 이런 이제 피부 관리된 화장품들이나 의료기기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 종목들도 많이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한데 주가가 이것을 반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쌍봉이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현재 10만 원대 현재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한번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10만 원대가 어느 자리냐?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241선 장기평대가 지지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고 전에 있던
장기 매물 때 돌파했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다. 반등해주면 13만원대까지는 정원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0만원대를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손절가 10만원 잡으시고 지금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추세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과 이런 것들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10만원 선 아래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비소프트. 매수가가 750원이고요. 비중이 80%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아주 큰 만큼 저희가 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투비소프트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최근에 크게 들려왔던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좀 세워드려야 될까요?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에 이 정도로 이제 비중을 많이 넣으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일단은 AI 관련돼서 조금 관련된 모멘텀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AI 쪽을 만약 하시려면 이 종목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AI 대장주들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기술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해도 지금 주가는 잘 가지만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적자가 지속되는데 차트가 지금 부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급등했던 종목 자리에서 정말 힘없이 흐르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최근에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 번씩 이제 거래가 튀면서 움직이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뽑아주는 양봉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기준봉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봉의 시가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가를 한번 깨고 나니까 이 시가 자리가 나중에는 저항선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될 자리가 깨져버리니까 저항선으로 움직이고 이 저항이 계속 하방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이 나쁜 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종목에서 물 타는 것보다 지금 750원이고 지금 584원 한 600원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손실일 텐데 여기서 수익을 봐서 이 본전을 찾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장이 이게 나쁘지가 않고 미국 시장은 정권정가에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이 못 올라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돌아올려서 정말 50% 10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종목 교체를 또 AI 관심이 있다? 그럼 다른 AI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AI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움직이는 관련된 종목으로 가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주 안에서도 조금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투스 홀딩스고요. 7만 원이 매수가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달 정도에 올해 저가를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신작과 관련해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주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컴투스 홀딩스는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방송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추천해드렸던 가격대가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제 움직였다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게임주들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랫동안 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코인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비트코인들도 지금 관련된 ETF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과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주를 가장 먼저 뽑을 수밖에 없고 특히 게임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섹터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가 대장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대장으로 움직여서 강하게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시장에 관심 한다면 텐베거 종목들에 먼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이후에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죠. 천천히 눌림목 이후에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급등을 한 다음에 바로 가면 좋겠죠. 근데 꼭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고 이런 자리는 오히려 매수 기간 구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이 추가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는 쪽이 뭐 어디일까요?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일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전쟁 국면이지 않습니까? 전쟁 국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현대 로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원팀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철도 관련된 MOU를 맺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당일에 반짝 움직였다가 뚫고 나갔으면 사실은 매수 타점이 안 나왔겠죠. 뚫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매물 한번 소화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다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방산하고 인프라하고 양수 겸장이다. 전쟁이 길어져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전쟁이 끝나서 피해 복구를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도 K2PL 전차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관련된 전차들 생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56대, 2025년에는 96대의 전차를 인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체코나 루마니아들 같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군비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모된 무기들을 채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방산주에서도 충분히 해볼만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레일 철도공단, 현대로템 목선된 철도코리아 원팀이 MOU를 맺었던 측면들, 양수 겸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업부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왼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레일 솔루션입니다. 레일 솔루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출이랑 수주 잔고인데 이 밑에 있는 게 디펜스 두 번째 게 디펜스, 방산이죠. 제 밑에 게 에코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플랜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쪽 분야인데 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계속 방산 쪽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산 쪽 신규 수주가 작년에 워낙 신규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신규 수주가 줄어든 상황이고 수주 잔고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레일 솔루션 즉 철도 관련된 사업이 신규 수주가 지금 5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랜트 쪽도 400%가 넘게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철도 쪽하고 에코플랜트 쪽도 수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 세 개 수주를 합치면은 레일 솔루션이 11조 7천억, 남은 이제 수주 잔고가 11조 7천억이고 디펜스 솔루션이 5조 6천억, 그리고 에코플랜트가 7천억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17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먹고 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수준 잔고가 있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2020년에 800억대의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만 해서도 1,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차트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나왔을 때 한번 뜨고 나서 뚫고 나갔으면 못 사겠죠. 근데 다시 한번 내려온 다음에 481선 인근에 지지를 주고 있다. 한번 떴다가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주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접근해보자. 매수가는 종가 정도에 접근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40,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종가 정도가 여러분들의 매수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로는 32,000원, 2차로는 40,000원 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